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8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최근의 한일 갈등은 문재인 정권의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이념적 정책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깬 사람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대법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경제 보복으로 나오는 것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는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 외교 문제를 경제보복과 연결시키면은 양쪽이 다 손해를 봅니다. 물론 이번 경우에는 한국이 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스탠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일 종족주의 선동으로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친일파니 이적분자니 토착외군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겁을 먹었는지 황교안 대표 또한 문재인 정권의 이런 반일 정책에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대 역할을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재난을 부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지지율을 높일 기회가 왔는데도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흔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용기가 없어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알아야 용기가 생깁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때 사실과 논리로 무장을 하면은 그때부터 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의 선동에 넘어갑니다.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러면 황교안 한국당과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한일 갈등의 본질이 뭐냐? 1965년 한일 국교 수교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그때 교섭과정은 뭐냐? 한일 기본조약의 내용은 뭐냐? 청구권 협정의 내용은 뭐냐? 2012년 대법원 판결,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뭐냐? 그때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이렇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면은 사실과 논리에 기초한 대책이 되니까 힘이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그 정답은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아야 할 정답이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서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인 청구권 협정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 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이 양립되는 서로 조화가 안 되는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국가적 의무사회에서 제3의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길을 자유한국당이 제시하면은 상황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정부가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 2005년에도 약 6천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거기서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정부가 한다. 정부가 한다. 이걸 일본에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야 하죠. 말하자면 2005년의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때 이해찬 그리고 문재인 두 사람도 그 결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문재인
시가 뒤엎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일본 또한 거기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 동안 자기 손으로는 기존 입장을 뒤집을 수 없지만은 야당이 고맙게도 탈출로를 만들어 주니까 문재인 정권도 거기에 따라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 일본, 문재인, 황교안 다 윈윈윈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반일, 감정적 반일, 이념적 반일 정책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제2중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반일 정권의 제2중대장 역할을 지금 황교안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있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한일 경제 갈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전국 당원협의회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이 당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청와대의 친일 프레임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 이것은 비용 낭비다, 이렇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지난 26일 한국당의 중앙당 사무처는 박맹우 사무처장 명의로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현황 관련 현수막 게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5일 오전까지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즉각 중단하라, 문 정권 홍위방송 KBS 수신료 거부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되 특히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은 반드시 게시하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청와대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현수막을 굳이 내걸 필요가 있느냐? 또 한 당협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철학이 반영된 현수막도 아니다. 지도부가 대일 문제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당협위원장은 일본에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를 왜 우리 당원협의회 돈을 들여가지고 국민이, 한국인이 보는 길거리에 내다 그래야 하느냐. 비용 낭비다, 이거죠. 그것을 저 도쿄에 그래야지 왜 한국인들한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를 찬성하는 한국인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친일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패배주의적인, 그리고 자기의 입장이 전혀 없는 아주 개념 없는 현수막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5당 대표 및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페이스북에 비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왜 이런 당내 반발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대책회의를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어놓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회담을 제안하고 합의함으로써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아베의 반격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뜻하지 않는 원군을 만나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원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도 우리 민족끼리 노선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지. 토착 외국 소리 듣지 않으려면 별 수 없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란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의 반격을 받은 까닭은 김정은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반일 종족주의에 빠져서 한일협정을 위반하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놓아야 할 답은 한일 국가간협정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때 맺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시진핑과 어울려 철진한 반일운동을 한답시고 한일협정을 파기하는 깽판을 치다가 아베의 반격을 받고 휘청거리는데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문재인 편을 들으며 아베를 꾸짖는 합의문을 발표했으니 일본과 세계 외교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문재인과 다를 게 없는 반일 종족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야 할 길은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죽창 들고 우리 민족끼리 항일 무장투쟁 노선으로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길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합의해 준 공동 발표문은 이렇습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상협력기구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설치한다.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건 완전히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야당 대표가 아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행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를 비판을 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국민과 야당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속셈은 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파기를 노리는 것인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원칙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안보 외교의 가장 중심에 있고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가 걸린 문제고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본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가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손잡고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일본에 대항하자는 차원입니다. 일본에 대항하면은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면은 한미 동맹도 동시에 약화 내지 파탄 나게 돼 있습니다. 즉 한미일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남북한 좌익 운명 공동체 연합체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걸 황교안 대표가 모릅니까? 이걸 모르고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합니까? 이걸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적 반일은 이게 반미로 이어지고 결국은 반대한민국적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황교안 대표처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할 때 지금 문재인 지지 세력은 거기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얼마나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뻔뻔하게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편을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아베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 아베 정권이 잘못한 것을 따지고 전국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편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편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대한민국 해체를 노리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가 되어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하는 일 또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해체로 가는 길에서 도와준다. 문재인 정권을 도와준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게으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으르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고민이 없으니까, 그리고 진지한 토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친일파로 몰린다. 이렇게 겁을 먹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친일 문제 이 기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은 친미하고 친일을 해가지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은 1945년 이전의 군국주의 일본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와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으로서 준군사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일본을 적으로 보는 친북 반미야말로 반역입니다. 친미 친일이 애국이라는 이 점을 왜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